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장 좋은 옷. 오늘은 옷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 있는 것들은 기후에게 적응하도록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또 환경에 적합한 모습을 갖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체에게는 특별한 옷이 필요 없습니다. 남극의 펭귄은 영하 70도에서도 맨몸으로 폭풍우를 견디고 알을 낳고 또 새끼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북극곰은 맨몸으로 얼음 같은 바닷물을 몇 날 며칠씩 헤엄치며 가도 동상이 걸리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기후와 상관없이 일정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 사는 원주민도 맨몸으로 추위를 이겨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순록의 그 가죽으로 된 정말 따뜻한 옷을 입는 거죠. 그분들이 그 신는 신발은 좀 구하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뭐 그걸 어디서 신겠어요? 땀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따뜻한 옷을 입어야지 됩니다. 열대 지역에 사는 원주민도 그 땡볕을 맨몸으로 받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무슨 뭐 부시면 아프리카 사는 사람은 그냥 옷 벗고 이렇게 우가우가 다녀도 타지도 않고, 그건 큰 편견이고 오해입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보면 한 20도 정도 좀 넘을 때, 그때는 우리는 아주 쾌적한 날씨이고 따뜻한 날씨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팔을 입고,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파카를 입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뭐 새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온도차가 뭐 10도, 10몇도 이렇게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감기로 사망해요. 독감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 기후에 저절로 적응하는 몸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들의 엄청난 편견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옷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옷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벗겨진 옷, 입혀진 옷입니다. 성경의 옷의 역사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까요?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옷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클리마티스였다. 이 기온이 저절로 맞춰지는 곳.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옷이 또 필요 없는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언제 필요 없는 줄 아세요? 생명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옷이 되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양수와 엄마의 뼈와 살이, 엄마의 장기가 이 아기의 옷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로 인큐베이팅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옷이 필요 없었지만 사랑과 신뢰의 옷을 사실은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옷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유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에 그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소원대로 됐어요. 자유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었는데, 주인이 되어보니까 자기가 주인이 아닌 거죠. 예. 너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그 대신에 달라진 변화가 뭐였느냐면요, 갑자기 부끄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그 모습 앞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그 부끄러움이란 뭐냐면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뭔가 열등감입니다. 남들의 눈을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춥지도 덥지도 않았는데도 그들은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로막을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최초의 옷을 지어 입습니다. 하나님의 옷을 벗고 사랑과 신뢰의 옷을 그들이 스스로 벗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을 무화과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린 옷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에덴의 동편으로 갑니다. 이제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랜덤입니다. 카오스 법칙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들이 초래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들이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하나님 너무나 두려워요. 그래서 그들에게 옷을 하나 지어 입히시는데 그게 최초의 가죽 브랜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마도 에덴처럼 온실과 같은 곳이 아닌 험한 세상으로 나가는 그들에게 기후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옷이라는 것은 날씨로부터 보호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가죽옷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그렇게 갔으니까 거기다가는 내가 추방의 주홍 글씨를 써서 줄 거야. 그런 하나님의 주홍 글씨가 있는 심판의 옷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신뢰의 옷을 벗은 그들에게 주신 그 옷의 브랜드명은 뭘까요? 안 알려줄 겁니다.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거예요. 제 설교가 그렇듯이. 중간에 이제 정신줄을 놓으면 결혼을 모르는 거죠. 그 다음 얘기는 성경에서 옷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하나님이 죄로 물든 세상을 1차 정리하기 위해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의인 노아를 선택해서 일평생 방주를 짓게 하고 구원의 방주를 주셨습니다. 노아의 가족과 그리고 암수, 짐승들을 또 식물들을 그 안에 다 실게 하고 홍수가 40주야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드디어 방주는 땅에 내려 앉았습니다. 노아의 친구들은 다 갔고요. 가족들만 남았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방주는 다시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노아의 방주는 일평생 쓴 것은 썼을까요? 또? 꿈벅꿈벅하고 계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못 썼어요? 네. 일부에선 쓴 사람이 때렸던데.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이제 안 하셨는데 더 이상. 그래서 노아가 일평생 지은 방주잖아요. 근데 그 방주가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노아는 아마 허무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또 가까이 하던 자기를 멸시하던 사람들까지 다 사라졌고요. 그리고 그 일평생 지은 방주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그리고 농사를 지었지만 어느 날 허무해졌나 봐요. 노아가 잠깐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셨는데 좀 포도주가 되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장막에 누웠는데 그냥 하체가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마음이 풀리면서 방탕, 일시적인 방탕에 빠졌어요. 예, 옛날에는 여러분 바지가 없었습니다. 예, 바지는 나중에 기마민족에게서 생긴 거예요. 말을 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카우보이들은 바지를 입잖아요. 예. 판타롱 하세요. 밑에 넓은 거. 예. 입고 있는데 몽골이라든지 전쟁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다 치마같이 입었어요. 로마에서. 그죠? 예. 그래서 예. 바지는 나중에 생겼다고요. 뭐 쯔봉. 응? 예. 스봉. 스봉 아세요? 예. 그런데 노아가 하체를 드러내고 장막에서 술에 취해서 잠을 잡니다. 약속의 사람 이 노아는 의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변함없는 길을 걸었던 사람에게 성경은 최초의 의인이라는 표현을 붙여주거든요. 저는 이 표현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소천하신 저희 아버님은 예수님을 항상 의인 예수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변함없으시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올바른 길을 가신 의인 예수님. 노아는 그런 의인이었는데 하체가 벗겨진 모습을 세 아들이 봤어요. 그 중에서 함은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실망이야. 저런 모습 낯설어. 그리고 비난했고요. 그러나 샘과 야벳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서 의인 노아의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자녀들이 입혀준 옷입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잠깐 방심했지만 그러나 의인의 옷은 그렇게 쉽게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는 이제 포도주에서 깨어나서 그 함이 자기가 한 대로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함의 운명을 예고하고요. 샘과 야벳은 축복해 줍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족장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지 못할까 봐 쌍둥이 형의 그 축복과 장자권을 가로채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몰래 훔쳐 입습니다. 그 옷은 거짓과 속임수의 옷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그는 아주 긴 세월 동안 고통을 겪어야 됐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됐고요. 만나는 것마다 악연이었습니다.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말쟁이 야곱의 옷을 벗겨내시고 다른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옷은 열두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옷이었어요. 그것은 영광과 특권의 옷이 아니었고요. 사명의 옷이었습니다. 열두지파를 열방의 모델로 세우는 Tribes of Yahweh 하나님의 지파들을 이끄는 아버지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럴 자격이 없잖아요. 야곱이. 그런데도 그 옷을 입혀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브랜드 이름이 궁금한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얘기해요.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편애를 받았던 요셉이 있습니다. 그 요셉은 열두 아들 중에서 열한 번째인데 그 서로 배가 다른 네 명의 어머니에게서 나온 아들 중에서 야곱에게 가장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어요. 장자들에게 입히거나 그 유목민 양치는 유목민들의 삶 속에서 잔치 때 입히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형들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였어요. 그래서 형들은 그 옷을 볼 때마다 질투하였고 그리고 이를 갈았습니다. 결국 요셉의 옷은 질투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강제로 벗겨집니다. 형들은 그 가증스러운 옷을 강제로 벗겨서 거기에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자기들을 차별했던 아버지 야곱의 턱에다가 들이밉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죠. 요셉은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의 옷도 오래 입지 못했어요. 그 안주인이 요셉을 유혹하거든요. 어차피 노예라는 것은 그 옷만 벗겨버리면 그냥 물건이나 같아요. 그래서 노예의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유혹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 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뛰어나와서 지하 감옥행을 자처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또 옷을 입는데 죄수의 옷을 입습니다. 언젠가는 이 죄수의 옷은 또 벗겨질 거예요. 그리고 그는 처형당할 것입니다. 불쌍한 요셉, 계속해서 옷을 벗기우네요. 그런데 성경은 어느 순간인가 그에게 다른 옷이 입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불쌍한 아들에게 속에다가 입혀주신 옷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감옥 안에서 애굽의 바로에게 뜻밖의 발탁이 되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는 그에게 총리가 입는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책임 총리.
흉년과 가뭄에서 건져낼 구원자로서 요셉을 발탁하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그가 입었던 그 옷의 브랜드 이름은 뭘까요? 이제 드디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옷, 노아에게 입혀주셨던 옷, 야곱에게 입혀주셨던 옷, 요셉에게 입혀주셨던 옷, 그 브랜드 이름은 은혜입니다. 대가 없이 불행하고 불쌍하고 두려움과 위험에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은 은혜의 옷이었습니다. 저희에게 그 옷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입은 옷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400년을 살고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 원래 고향은 아니지만 요셉이 거기에서 총리가 되니까 그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 70명이 다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거예요. 어디에서도 타향과 같은 인생인데 그래도 요셉이 출세한 곳에서 살면 인정받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거는 오해였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저절로 잘해주지 않습니다. 요셉은 일시적인 역할을 했던 기능적인 총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서 또 다른 파라오가 세워지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들은 그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바로는 질 좋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또 야곱의 후손들은 어차피 생존이 필요했고 거기보다 잘 적응되어 있는 것도 세상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신 것은 애굽의 노예가 되라고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내려고 하셨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려고 가라 모세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번에도 반대하는 이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의 바로이고요. 이런 200만이나 되는 단일 노동력을 어디서 얻을 수가 없거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버리면 애굽은 노동력을 잃고 경제적으로 파탄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애굽은 그때부터 힘을 쓰지 못했어요. 독일에서 터키 사람들을 다 나가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케밥은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터키 고추가 또 얼마나 맛있는데 세상에 세탁소도 보니까 대부분 터키 사람들이더라고요. 공장에도 보니까요 터키 사람. 네, 터키는 한국전쟁 때 우리 형제국일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축구할 때는 약간 좀 난동을 부리지만 독일하고 축구할 때 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나가고 외국인이 독일에서 다 빠져나가게 된다면 예, 독일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바로는 이스라엘이 나가면 그렇기 때문에 반대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신들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차선을 선택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최선보다 눈에 보이는 차선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최강수를 쓰십니다. 그건 뭐냐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칼로 죽이시는 거예요. 애굽을 심판하면서 천사들의 칼을 통해서 이집트의 초태생 그리고 장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천사가 유월 패스오버 했죠. 그게 유월절의 기원이죠.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의 맏아들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았어요. 그냥 두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들은 먹을 시간도 부족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쓴 나무를 서서 허리를 동이고 급히 먹으며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홍해 앞이었습니다. 이리 죽으나 저리 죽으나 하나님은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을 벗깁니다. 그들에게 노예의 옷을 벗기는 거예요. 그들의 안에는 이미 은혜의 옷이 있죠. 그런데 그 노예의 옷으로 그걸 가려버렸어요. 노예의 옷을 벗기고 홍해를 건너게 하셔. 그랬더니 그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이제 삶의 무대를 주시는데, 광야에서, 그 뜨거운 광야에서 그들에게는 의식주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런데 옷은 무엇을 입죠? 옷은 무엇을? 옷이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옷을 벗었어요. 이제 광야에서 던져졌는데 우리는 누구이죠? 그리고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죠? 고대 로마 사람들의 입었던 옷을 튜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약간 치마 같은 거에다가, 그리고 귀족들은 여기에다가 쇼를 이렇게 해가지고 팔에다가 이렇게 탁 걸쳐서,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물고기 신호를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때 후드티가 유행했던 거죠.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후드티 XX라지를 이렇게 입으면 그때 당시에 카타콤 패션이 되는 거예요. 한민족에게는 한복이 있었죠. 뭐 중국 사람들이 한복이 자기네 거. 중국 사람들의 옷은 한복이 아니라 한푸죠. 한푸. 약간 잠옷 같은 거. 천녀유원의 왕주연이 그 옷을 입고 이렇게 날아가죠. 저는 왜 잠옷을 입고 날아가나 그랬는데 그게 자기네 전통 의상입니다. 그렇죠. 베트남의 아오자이, 일본의 기모노, 만주의 지파오, 몽골의 델, 이슬람의 차도르, 모두 다 정체성을 나타내는 옷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의 옷을 주십니다.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옷인데 이것은 예배자의 옷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텅 빈 광야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대신에 제사장 나라의 꿈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예배자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모델로 세워서 모델로 세워서 패션쇼를 벌려주시고, 그리고 예배자의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어떤 옷을 입는지 여러분 한번 드러나보소. 흉패와 에봇과 겉옷, 그리고 반포 속옷과 관과 띠로 이루어진 거룩한 옷,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로 간격을 두어 달았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그 옷에 뿌려 정결함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요? 파리의 샹젤리제가 아니고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다니요. 왜 그 옷이 필요했을까요? 그 옷은 앞서 입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옷이 있었는데도, 그러나 그 은혜의 옷을 입고도 우리가 왜 부끄러워하고 그 위에다가 또 노예의 옷을, 세상의 종된 옷을 입으려 했을까요? 거기에 하나의 옷이 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옷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열방을 향한 구원의 문이 되는, 그래서 예배자의 옷을 그렇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화려하게 입었느냐고요. 그렇습니다. 금방을 몇 개 달았다면 사치스럽고 화려하다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대로 이 옷을 해놓고 보니까 이것은 화려한 게 아니라 거룩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독일의 성도들이 2차 대전 직후만 해도 청바지를 입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청바지를 입고 예배드리지 못하겠어요. 근데 오늘날은 뭐 교회가 뭐 예배가 무슨 뭐 형식이야, 그렇게 그래가지고 반바지에 쪼리 신고, 또 미국 사람들은 월남샷스에, 왜 미국 사람들이 월남샷을 입을까요? 그리고 반바지에 쪼리 나시 입고 비스듬히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That's right! Amen! 뭐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형식을 따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주일날 가장 편한 모습으로 와서 그렇게. 그런데 제가 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예배당에 올 때는 좀 늦게도 오고, 뭐 하나님이 뭐 시간 따지시나요? 예, 그리고 옷도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입고 오는데 교회 밖에 세상에서 만나야 하니까 시간 정확하게 지키고요. 그리고 멋진 수트를 입고 그리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일관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올 때도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쪼리 신었으면 세상에서도 그럴 줄 알았는데 세상에서는 딱 정해진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여성교회 멤버들에게 부엌에서 섬길 때 드레스를 입고 하시려는 거예요. 그냥 부엌만 들어가면 원래 좀 시험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이렇게 막 섬기고 있는데 옷을 잘 입은 여자 집사님이 딱 들어오더니 이제 설거지 끝내고 가려는데 컵 하나 딱 놓고 가는 거예요. 가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씻어가지고 또 놓고 또 가려니까 또 멋쟁이 집사님이 들어오더니 예, 접시 하나 딱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레스를 입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이제 컵을 가지고 주방에 들어가서 주고 가려고 했는데 드레스를 입은 분이 계시니까 높은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 혹시 컵을 어디다? 아니요. 제가 씻어서 놓고 갈게요.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오세요. 예, 여러분 가정에. 이 교회는 사치하는 교회에서 옷이 없으면 가지도 못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옷장에서 좋은 옷 입고 준비된 마음으로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했거든요. 그래서 상제보다도 더 높은 칭호를 우리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유럽이나 어디나 다 이게 근본이 없어가지고 뭐 그냥 지저스잖아요. 예. 우리는 예수님, 성령님,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예배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한때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불신앙의 대가를 감추기 위해서 입었던 옷은 우리 주님의 옷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옷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자의 옷은 너무나 정귀한 거예요. 성도들이 제가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늘 뵙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저는 유령이에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멀리서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늘 봬요. 여러분 찾아가세요. 찾아가는 것과 그냥 전화와 영상으로 보는 것은 한 100만 배쯤 차이가 있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목소리만 들으니까 다 좋으냐고.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한 번 와서 볼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가 그 앞에서 육신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배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 번째 옷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리고 그 위에 예배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벗겨지지 않을 참된 천국의 옷,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은 재난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하면 기도하면서 배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옷을 입으셨다고 말하네요. 시편에서 보니까 천지는 옷같이 낡으려니와 시편 102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과 존귀와 권위의 옷을 입으셨다고 시편 104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벗겨지지 아니할 죄가 그리고 슬픔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는 온전한 옷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옷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수로 옷 입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은유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건 은유가 아니라 그냥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아기들이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엄마의 옷을 입는다고요. 엄마의. 엄마의 피와 살의 옷을 입는다고요. 그래서 다른 옷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으로 옷을 삼으시는 거예요. 그의 피가, 그의 기도가, 그의 눈물이, 그리고 그의 못자국 창자국과 그의 육신이 우리에게 옷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우리의 옷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은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그 옷을 사모합니다. 이 옷은 예수님의 성품의 옷인데 이 성품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런 얘기예요. 옷은요, 내가 만들어서 입도록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기만 하면 됩니다. 소매 넣고 그리고 단추 채우면 옷은 입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인데 이 옷의 그 직물이 뭐냐면요, 브랜드가 예수님의 성품의 브랜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선택된 모델로 이 옷을 입는데 그 옷에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수가 놓여져 있는 그런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 옷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행 타지 않습니다. 코트 속에 꼭꼭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 옷은 신분증이며 동시에 비바람과 창검을 막아줄 뿐 아니라 죄의 바이러스도 이기게 하는 능력의 옷입니다. 이 옷에는 성품이 담겨 있어서 그 옷을 입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여러분, 아나운서 소리를 계속 듣잖아요. 목소리가 닮아갑니다.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 노래를 들으면요, 어느 순간에 자기도 노래가 발전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을 옷 입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옷, 예배자의 옷,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나게 빛나게 주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움과 수치의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뭔가 감추고 나를 감춰줘야 될 것들을 늘 찾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서리에 앉고 될 수 있으면 기둥 뒤에 앉고, 그리고 어딘가 잘 가려줄 수 있는 옷을 선호하고 그 나를 막아줄 수 있는 색깔을 찾고 그랬던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옷을 벗겨주시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나를 주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값을 치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그 위에 예배자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열매 맺는 생명가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배자의 옷을 사모합니다. 일생 동안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올려드려라. 우리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